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배우 전종서에 대한 학폭 얘기가 떠돌고 있죠. 원래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종서 학교폭력 논란, 충격적인 수위에 모두 놀랐다. 관련 글 매번 지워지는 이유.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종서 학폭 관련 글 본 거 올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었는데 전종서 관련 글이 올라오면 항상 지워지고 공론화도 되지 않는다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상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전종서랑 관련된 학폭 글이 올라오면 이슈가 되기도 전에 계속 삭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구글에 이렇게 전종서 학폭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틀 전에 올린 커뮤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글이 안 보입니다. 선택하신 글은 운영진이 보관함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유, 소속사의 게시 중단 요청. 그러니까 소속사가 내려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여시에도 올라왔던 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권리침해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글이 잘려있어요. 저 글도 소속사가 신고했나 본데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 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올리는 족족 삭제 엔딩이라는 말을 보니 아마 여러 번 올라왔었는데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썰렸나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 역시 이렇게 잘려있고 사유는 본인이 요청했다고 나와있죠. 22일에 올라왔던 글도 잘렸고 DC에 올라왔던 글도 역시 잘려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들이 전종서 소속사의 신고로 인해 잘려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일일까? 암튼 2018년에 올라와 있던 DC 글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폭로자는 전종서랑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고 전종서가 중학교 때 일진이었는데 그 무리한테 단체로 맞았었다. 남자 선배들을 시켜 폭로자를 가나라고 시켰었는데 오빠들이 그냥 보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툭하면 교복을 바꿔달라 협박을 하고 전종서가 체육시간에 쓸 배드민턴 라켓을 빌려달라 했는데 본인도 없어서 다른 남자의 걸 빌려다 줬더니 다시 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돌려달라고 찾아갔더니 과자를 뿜으며 꺼지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부모 잘 만나 캐나다로 유학가서 세탁하고 이제는 연예인을 한다며 전종서의 아빠가 목사였다는 얘기도 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강간을 시켰다는 건 선을 넘었지. 그리고 추가 폭력 글도 있는데 얘는 같은 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해요. 본인을 만만하게 보고 괴롭혔었는데 자기 엄마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싸가지 없게 굴었다며 인터넷에서 띄워주는 얘기만 들으면 환멸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루머가 아니라며 원하면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다 털어놓고 싶은데 너무 옛날이라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되려 고소당할까봐 아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튼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계속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소속사가 요청을 해서. 그니까 다시 말하면 전종서 측 소속사는 이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긴 하다는 거죠. 근데 왜 별다른 입장도 없이 글만 지우고 있는 걸까? 일단 전종서는 학력이 색다른데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캐나다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그렇게 캐나다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니까 폭로글에서 중학교 때 졸업사진을 못 찾겠다고 했던 이유도 전종서가 중간에 캐나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하필 캐나다야? 전종서는 어릴 때부터 친척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니까 친척들도 있겠다. 어릴 때부터 자주 왔다 갔다 했겠다. 거기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래서 저 폭로글이 사실이라는 걸 가정해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전종서는 중학교 때 일진이 돼서 학폭을 저지르다가 신분 세탁을 하려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캐나다로 넘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어쨌든 보통 저런 루머나 폭로글들이 올라오면 소속사에선 사실무근이라는 말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액션이 가장 기본이죠.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일 텐데 조용히 글만 지운다? 저렇게 하면 진짜 억울한 일도 괜히 더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전종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종서가 만약 억울한 입장이라면 어떨까? 본인이 한 적도 없는 학폭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그쵸? 성범죄 무고를 예시로 들어보면 남자 쪽에서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할 때는 좋아서 해놓고 하고 나면 강제로 당했다고 뒤통수 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니깐 녹음을 했던지 아니면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다정한 분위기에 카톡을 했다던지 하고 나서 같이 맛집을 다녔다던지 그런 식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라도 없으면 그냥 여자의 일관적인 진술 안 하면 남자 혼자 홀라당 뒤집어 쓰는 게 이 나라의 꼬라지입니다. 진짜 남자로 태어난 게 죄네. 어쨌든 다시 전종서 얘기로 돌아오면, 그니깐 전종서 역시 애초에 학폭을 안 했다는 증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라는 건 그걸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가져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학폭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때 벌어졌던 학폭들을 어떻게 증명할까? 맞으면서 녹음을 했던지 아니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캡처라도 있던지, 그것도 아니면 하다못해 다수의 동창생들의 증언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니깐 그런 증거들이 없으면 그냥 연예인 흠집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암튼 오늘은 수년 전부터 올라오기만 하면 삭제된다는 전종서 학폭 폭로글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아직까진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중립을 지키는 게 맞지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정말 당당하고 죄가 없으면 저렇게 올라오는 글마다 찾아가서 삭제하는 것보단 그냥 사실무근이라고 입장문 내고 법적 대응하면 바로 청소해버릴 수 있는 루머일 텐데, 왜 법적 대응 대신에 수고스럽게 소속사가 나서서 수년째 글만 삭제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근데 전종서랑 같이 찍었다던 사진은 언제 올리는 걸까?